네, 추가적으로 밝기 조절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시는 것처럼 여기 전원 관리 위젯, 배터리 관리 위젯인데요. 여기 맨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밝기를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죠. 지금은 가장 어둡게 돼 있고, 한번 누르면 자동, 한번더 누르면 밝게, 최대한 밝게 이렇게 되고, 한번 더 누르면 가장 어둡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밝기를 뭐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굉장히 뭐좀 신기한 방법이고요. 재밌는 방법이고요. 여기 지금 시계하고 배터리 조절, 배터리 잔량, 그리고 안테나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손가락을 왼쪽부터 올려놓아 보세요. 예, 올려놓고요.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터치를 해서 이동을 하면은 화면 밝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면이 밝아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 손을 올려다 놓으시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화면이 밝아지고요. 왼쪽으로 이동하면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예, 간편하게, 예, 화면 밝기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인터넷을 할 때, 이렇게 화면이 좀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슈퍼 아몰레드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두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홈 버튼 옆에 메뉴 버튼이 있어요. 메뉴 버튼이 있고요. 여기 더보기라는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더보기 메뉴에서 화면 밝기 설정, 여기 밝기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고요. 여기서 밝기 설정을 이렇게 밝게, 어둡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화면도 밝기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디오 이제 동영상 감상하실 때요. 동영상 감상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동영상을 감상하시다가 이렇게 화면이 어둡다라고 할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슈퍼 아몰레드 화면이 왜 이리 어두워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이라는 메뉴에 중간에 밝기라고 있고요. 밝기에서 화면 밝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밝아졌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밝기에서, 여기 메뉴 버튼에서 설정, 그리고 밝기에서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보다 확실히 좀 어두워졌죠? 이렇게 예,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밝기 조절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